저는 이제 유족 한 사람으로서 여기 토론자로 나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여기 그 안병욱 전 위원장님하고는 저는 친구뻘이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또 제가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귀에 거슬린 소리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유족 여러분도 양해해 주시고, 안병욱 위원님도 귀담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우리가 과거를 한번 그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진실화의 기본법이 만들어졌을 때 누구에 의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는가를 우리가 한번 고찰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 유족이 아니었습니다. 앞서가는 활동가, 연구가 또는 시민단체, 뜻 있는 의원들 이런 분들이 나서 가지고 소위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유족의 위치는 어떠했는가? 아까 우리 동영상을 봤을 때 가슴이 뭉클한 걸 느꼈습니다. 1950년생들이 바로 한국전쟁 때 태어났던 유복자, 유복녀들입니다. 그 영암의 김옥심 이신구 유족은 내 아버님을 기어이 알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의 절규가 저를 또다시 눈가에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바로 이것이 유족들이 느껴야만 고통이고 60년을 간직해온 서러움입니다. 국가는 이것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깔고 제가 토론회라고도 발제하신 분들과 또 안전행정부 지금 행정자치부로 바뀌었겠죠. 행정자치부에 나왔던 고재만 국장, 고재만 과장한테 여러 가지 질문 겸 성토 또는 진실하여야 하는 전 위원장님과 조사관을 담당해 드린 김상수 박사한테 유족들의 허심탄회한 얘기를 제가 재신 전달하는 의미로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과거사 기본법이 궁금하시죠? 현재 어떻게 되어가지고 어디까지 와 있는가? 물론 신문지상이나 유족회 활동을 통해서 느끼신 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진실하연회가 문을 닫고 난 이후에 답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승은 그 젊은 사무처장께서 경과보를 통해서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진실하연회 문이 닫아져 버리고 과거사라는 것은 자초되고 수면 위로 빠져버렸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은 후속 조치에 대해서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아가고 어떤 면에서는 과거사를 안한 것만 못한 이런 상황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뜻 있는 과거사 단체와 유족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2012년 9월 18일 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인재근 민주당 인재근 지금 최고위원이죠. 인재근 의원 주관으로 중단된 과거사 무엇이 문제인가? 그때 그 태풍이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그때 전국에 한 400여 명이 오셔가지고 여기 옆에 계신 김상수 박사와 저는 토론자로 나왔습니다만 그것이 하나의 단초가 됐습니다. 과거사를 다시 복원시키는데 그로부터 지금까지 3년이라는 세월을 흘렀습니다. 그 3년에 유족님들이 많이 운명을 하셨습니다. 지역 유족 회장은 물론 아무것도 모르고 미신고된 유족, 재판마저 해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유족, 이런 분들이 약 200여 명 이상이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회는 어떤 상태인가? 바로 지금 전라남도 도지사로 가셨지만 이낙연 의원이 발의한 한국전쟁 진상규명과 과거사 명예회복에 관한 기본법안을 필두로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선미 의원, 새누리당 이재 의원 세 분께서 발의를 하신 것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 소위의 시무 대상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족들께서 그때 당시는 민주당과 뭐 안철수 씨인가 그분이 합당하기 전에 김한길 대표와 노웅래 그 비서실장하고 면담을 통해서 민주당의 우선 쟁점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병헌 원내대표를 대표와 이찬열 안전혁력 간사 면담을 통해서 19대 9월 정기 국회 때 법안소위원회 상정을 해가지고 결국은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관을 출석시켜서 정부의 답변을 들었는데 저희들이 그때 그 국회 본청에 들어갔었습니다. 직접 청취를 했었는데 그 제2차관의 공식적인 답변이 조사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재조사를 한다면은 약 4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불가능해서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 답변을 하기 때문에 법안소위원회 의원들께서 그렇다면은 이걸 잠시 법을 유보하자. 뒤로 비웠습니다. 그 이후에 또 한 번은 저희들이 민주당에서 대정부 질문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의 전주 지역구를 둔 김성주 의원께서 지금은 인천광역시장으로 가 있어 새누리당의 전 유종복 안전행정부 장관을 국회 출석시켜가지고 현재 국회 특별법에 발의 중인 과거사 기본법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유 장관께서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국회에서 입법 발의 중인 것을 정부에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다만 국회에서 발의가 된다면 정부에서 최대한의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 이것이 공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유족들은 줄기차게 해당 상임위원과 안전행정위원들을 만나가지고 졸랐습니다. 이거 해야 된다. 유족들이 숨을 거두고 있다. 그리고 미신고자가 전체 유족의 신고된 유족의 90%다. 이건 역사의 소망이고 책임이다. 라고 해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2012년 9월 임시국회 상정이 됐었으나 안전행정부 제2차관의 4조 예산 발언 때문에 결국은 유보되었고 그 이듬해 2014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4월 16일 세월호 참변이 벌어졌습니다. 국회는 우리의 법안뿐만 아니라 모든 민생 법안을 비롯한 현안 법안이 올스톱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예요. 19대 국회는 노입법 국회입니다. 하나도 법률안에 통과가 된 게 없었습니다. 2014년 9월 정기까지. 모든 것은 세월호 파도 속에 휩쓸려갔고 바로 여기서 우리 유족들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겠는가. 세월호 유족들과 어깨를 같이 했습니다. 광화문 단식 농성장에서 13일간 단식 동조 농성을 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결코 나무 아픔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아픔 우리가 겪었던 과거의 아픔이었고 국가가 저질렀던 잘못이었습니다. 다행히 세월호가 2014년 9월 달에 여야 합의로 극적 타결을 받았죠. 지금은 세월호 특별법이 성안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법은 사자성어를 써서 안 되겠지만 정말로 유족들과 관련 단체들이 풍찬 노숙을 마다 않고 152일간의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오늘 이 국회 토론회를 주관하신 진선미 의원께서 2월 국회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2월 임시 국회 때 한번 해보겠다 하기 전에 토론회를 한번 하는 게 어떻겠습니다. 제안을 했더니 진선미 의원께서 K 승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진선미 이재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과 새정치민주당과 새누리당 16분의 의원들께서 개별적으로 입법 발의를 다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국회에 지금 둥둥 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어떤 의도로서 법을 상정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국에 있는 지역 유족회 유족회장님들과 유족들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 의원들께서 지역 유권자를 의식해가지고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진정으로 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정성보다는 생색내기 아니면 보여주시, 아, 내가 이렇게 입법 발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입법 발의를 하면은 자기의 권한대로 입법 제정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쭉 투쟁을 하면서 의원행을 출입하니까 전혀 그런 모습과 활동은 하지 않은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 때 저희들이 팀을 구성해서 그 16분의 의원실을 전부 방문했습니다. 협조를 구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진짜로 보여주식 생색내기식이 아니라면 오늘 이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가지고 힘을 모아주십시오. 하나같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무적이었던 것은 전라북도 지역구가 아마 남은 순창 국회의원 강동원 의원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몇몇 개별 의원 입법 발의를 한 의원들께서 유사 법안이 단일화되지 않겠느냐라고 모임을 가져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단일화시켜서 한번 해보자.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약간 고무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실상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제 여기 오신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해법을 제가 오늘 한번 토론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특별법은 어디까지 왔는가? 바로 국회 현재 와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행정위원회 전체 회의 해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선미, 이낙연, 이재호 의원 법안을 비롯해서 16개 법안이 현재 계류 중입니다. 그럼 아까 말했던 그렇다면은 여기까지 왔을 때까지 유족은 어떻게 활동을 해왔는가? 그건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중복되고 아까 지금 사무처장이 경과보고도 했고 제가 말씀드렸고 엄청난 투쟁을 해서 여기까지 현재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가? 한번 우리가 스스로 자성의 시간을 한번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유족회가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저희들이 오늘 주관했던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공유족회와 또 하나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공유족회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도 대단히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밝힐 것은 밝혀야 합니다. 지금 한국전쟁전후 민간희생자 전공유족회는 절정을 받은 유족들로서 재판을 신경 쓰는 유족회입니다. 모든 건 재판을 끝나고 보자. 아무런 투쟁이나 활동하지 않습니다.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재판입니다. 또 하나, 오늘 토론을 중원했던 우리 유족회는 한국전쟁전후 민간피해자전공유족회는 선명성을 바탕으로 해서 특별법 제정을 제1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 왜 특별법을 그렇게 목표로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가 미흡했다. 첫 번째, 미흡한 원인을 하나씩 제가 제한된 시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1일부터 진실화연회가 문을 열었는데 신고 기간을 1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1년 365일, 짧은 시간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의 문제는 일반 살인사건과 다릅니다. 무엇이냐? 국가에 철저하게 조직적이고 은폐된 범죄입니다. 이거를 밝히기 위해서 50년, 60년 이상을
탄압받고 연좌적으로 고통을 받았어요. 항시 우리 유족들의 가슴에는 영어를 써서 안 되지만은 메카시즘이라고 철저한 국가의 방공정책에 주눅이 들어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빨갱이 후손이라고 지키지 않을까. 이런 심적인 불안이 가시기도 전에 1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100m 경주시켰습니다. 타임워치 놔두고. 자, 여러분 경주하십시오. 시간 끊어서 그 시간 내에 들어온 사람은 신고를 받고 못 들어온 사람은 아웃시켜버렸습니다. 거기에서 미신고자가 엄청나게 발생을 했습니다. 심리적인 불안도 해소시키지 못하고 사회적 어떤 구제책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두 번째, 조사기간이 아까 김상숙 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 몇 개월도 안 됐습니다. 그럼 그건 어떤 결과가 왔냐면 부실한 조사 보고서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에서 어떤 배보상 조항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84,800이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8484라는 참 희한한 공식이 하나 성립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기각당한 사람, 재판도 청구하지 못하고 소멸시효를 넘기는 사람, 이게 양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세 번째, 국가는 진실하여는 분명히 권고문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시행자의 영예를 회복시켜주고 유령사업을 하고 배보상 조치를 강구하고 호적을 정정하여주고 평화인권교육을 강화하라 라는 권고문을 발송했습니다만 하나도 정부에서는 그 후속 조치를 이행한 것입니다. 심지어 전라남도 광주 비엔날레 전시장에 민간단체에서 발굴한 유해, 경상 코발트하고 진주 명성면에 있는 유해를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진열해 놓고 있습니다. 오로지 정부는 예산이 없다. 그 답변 하나고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충북대학교 추모관에 그동안에 진실하위에서 발굴한 유해가 전국의 유해가 충북대학교 추모관에서 비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안치되어 있습니다. 거의 계약 만료일이 원래는 2014년이었습니다. 1년 연장해야 되고 올해로 연장됐습니다.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이 유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권의 실체적인 모습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진실하에 기본법은 재개정이 돼서 다시 조사 기구를 만들어서 첫째 미신고자 소멸 선고 넘긴 유족 기각 불능 판정받은 사람 재조사해서 다시 복원을 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하여 재개를 해야 되는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개를 위해서 과연 그동안에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해왔는가? 그동안에 학계, 사회시민단체, 연구가 활동가들은 침묵과 반가운 류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진실하여의 조사 성과를 일부는 학문의 자기 소유, 자기화, 논문화, 심지어는 상업화까지 됐으며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점유물을 만들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평화인권에 관한 여러 가지 포괄적인 문제가 확산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모두 반성해야 할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지금 전쟁에 대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전쟁에 참전을 해서 우리 유족들이 바라는 것은 첫째는 진실규명이고 둘째는 화해입니다, 사실은. 우리한테 우리가 진실규명한 후에 국가에서 최고 책임자가 진정을 해서 사과를 했을 때 우리도 같이 화해를 하고 동참을 해야 됩니다. 이런 노력이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우리 김명훈 대표께서 자꾸 저한테 시간을 보여주는데 제가 할 말을 좀 하고 내려가려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하는 태도는 한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입장에 난처하면은 통합을 부르짖고 사회적인 통합 하는데 입장이 여론조사가 좀 올라가면은 통합 없습니다. 막갑합니다, 막갑아.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결국은 투쟁입니다. 이제까지 과거사를 하고 난 후에 남아있는 유산은 무엇이냐? 바로 미신고자와 미완성의 과거사 두 개가 난 것입니다. 그럼 미신고자는 유족입니다. 미완성의 과거사는 우리의 현재의 역사입니다, 이게. 이 역사를 풀려면 결국은 유족이 앞장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과거에 우리가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나서가지고 학계나 연구가나 활동가나 정치권을 우리가 견인해야 됩니다. 그 중차대한 임무와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박수 한번 쳐보십시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주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 제가 이 아까 동영상을 보고 기가 막힌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 발제문과 토론문 두 개를 다 썼는데 참 조사위원회가 열악한 환경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 건 사실입니다. 정말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아시는 분도 아시지만은 또 모르시면 모르십니다. 진실화위원회가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탄압도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이명과 정권 들어서. 그러나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소재의 성과를 거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토론문을 쓰면서 상당히 미운 소리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몇 가지를 줄이고 집에 가셔서 자료를 보시고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는 국가의 몸속에 들어있는 살인의 DNA를 씻어내야 됩니다. 씻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 각종 참혹한 범죄와 반인륜적인 범죄가 횡행합니다. 어떤 답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없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저질러놓은 살인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개인이 저지른 살인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해결해야 됩니다. 자기 범죄를 스스로 해결하고 참회하고 반성하고 사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한테 적정한 배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 노력을 정부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어제 뉴스에 또 독일의 여성 총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거 다 하셨죠. 또 보상을 했습니다. 2013년 또 2조 유로를 했는데 어제 또 나왔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사를 반성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가 지속되는 한 과거사를 해야 된다. 왜 이런 좋은 것을 우리 한국 못 받고 아까 이부영 국회 부장님께서 이야기하셨죠. 우리가 어떻게 일본을 탓할 수 있겠는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 얼굴에 흠 닦아내지 못하고 나무 흠 먼저 보고 바로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아주 뻔뻔한 것입니다. 뻔뻔하게 이럴 때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은 미워하되 미워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굴종을 강요한 대원수입니다, 일본이. 그러나 그 일본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정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일본 아베한테 결국은 사과하라, 반성하라, 보상하라. 이건 자가당착에 빠진 것입니다. 아유, 제가 너무 말이 많아서 또 이제 지루하실까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짧습니다. 유족이 한 분 앞은 유족은 유일한 증거고 과거사를 해결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자산이 하나씩 사라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국회와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은폐한다 해서 이게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남습니다. 오히려 이걸 해결해야 되다면은 역사에 대한 짐이 더 늘어납니다. 후손들한테도 더 많은 짐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국회와 정부한테 촉구합니다. 이제 시작해야 되고 마무리해야 될 때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민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을 우리 이재승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참 우리 안병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유족 한 사람으로서 민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국민보호연맹이 명예회복의 차원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눈물겨웠습니다. 아무도 그 사건을 맡으려는 대한변협이나 변호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변을 이끌어갔던 몇몇 변호사들의 앞장을 서서 인지대도 받지 않고 그 사건을 수임을 맡았습니다. 그렇다면 4년 반을 끌었던 것은 돈의 액수도 액수였지만은 바로 여러 유족들이 잘 알고 싶은 공소시효 배제 있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 15년의 벽에 부딪혀서 지법과 고법에서 판결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최종 확정 판결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로 4년 8개월에 걸렸습니다. 4년 8개월 만에 공소시효 배제라는 쾌거를 일으켰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지역 유족회장들께서 명예회복 차원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각당한 사람, 또 4년 8개월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소송도 하지 못한 소멸시효를 넘긴 유족건이 한 2,000건이 됐습니다. 총 진실안의 결정문이 한 6,900건 나온 데서.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의 과거사 해결의 모습입니다. 이게 공평성이었고 형평성이었습니다. 재판도 들쑥날쑥입니다. 재판부에 따라서 어떤 데는 뭐 848이 나오고 어떤 데는 대전교도소 같은 데는 5천, 4천, 2천이 나옵니다. 사람의 목숨을 60년이 지난 것을 돌아가신 사람 5천만 원, 배우자 2천만 원 이런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유족의 자존심과 명예를 또 밟아버린 이런 판결입니다. 바로 이래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민변은 시행령입니다. 우리 유족들한테 엄청난 하나의 자신감을 줬습니다. 공소시효 폐지라는 쾌거를 이루어졌는데 왜 검찰은 하필이면 이 시점에 와서 과다 수임이다, 변호사법 위반이다 이걸 내가지고 수사를 한다는 것은 제가 유족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을 희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찰은 범죄를 수사해야지 정의를 구현하는 민변을 수사한다는 것은 우리 유족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불가하고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변에 계신 변호사님들께서 굴하지 마시고 굴복하지 마시고 앞으로 정의의 소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특별법을 소위 발의할 때 민변의 몇몇 변호사들이 감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초안을 가지고 가니까 바로 잡아주시고 이러이러한 점은 좀 고치면 좋겠습니다. 라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민변한테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이 모두 하나가 돼서 이 토론을 계기로 해서 2월 달에 이 바탕, 이 힘을 동력으로 해서 우리가 국회에 출입을 하면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